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2단원, 4-1단원과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되는 문법 문법 파트입니다. 매우 힘이 드시겠죠.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한 번에 이두 단원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쳤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 4-2단원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니까 겁내지 마시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발음 나름대로 적, 적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어지다. 라고 만약에 하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고, 쓰러지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형태가 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간은 어미와 구별을 한다. 그래서 앞말의 본 뜻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다라 같은 경우에는 넘다와 지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다의 의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다라고 원형을 밝혀서. 구별하여 적는 것이고 쓰러지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쓸다와 지다인데 쓸다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을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 무슨 말인 줄 알겠어 라고 되겠지만 이러한 암기 파트는 그러고 끝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죠. 자, 그래서 제가 암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시들도 다 다시 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혹은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이라고 해볼까요? 죽음. 죽다라고 하는 것에 어간에 음이 붙은 거거든요. 죽다에 무엇이 붙었죠? 음이 붙었죠. 그럼 이게 원형을 밝혀 적은 거잖아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면 죽음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사이시옷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입니다. 외우세요. 두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이고, 그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요, 즉,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 단어가 무엇으로 끝나야 한다? 모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무엇이 나면, 된소리로 나면 그다음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면 마지막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면 무엇을 적는다 사이 숏을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밑에 보면 한번더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외워 두셔야 되는 것이 아까 한자어와 한자어는 안 된다고 라 했었죠. 사이시옷에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이거나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혹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여야 하는 것인데, 이 여섯 가지는 이렇게 몇 가지는 여섯 가지는 사이시옷을 넣어 적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되십니까? 그 다음, 어, 밑에 내려가 볼까요? 예시들. 맞춤법에 맞게 올바르게 고치지. 돌아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간다. 됐나요? 그 다음, 더듬이. 밑에 내용 읽어보세요. 그 다음, 쇠어야, 쇠야, 쇠어야. 그래서, 쇠어로 쓰거나, 쇠어야. 올바른 표기 형태로 자주, 자주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에 관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볼게요. 한자음, 뇨, 뇨, 뉴 니, 나, 랴려 얘네들이 있는데 단어에 어디에 오면 천머리에 오면 여자 예의 즉 두음법칙입니다. 이 두음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됐나요? 그 다음, 또 다른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 고치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 보실까요? 됐나요? 밑에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표기까지 한번 더.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됐나요? 자, 정말 귀찮고 싫은 단원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부다. 사이시옷 잘못 들어간 거, 올바른 표기. 전부 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참 싫어도 천천히, 천천히, 꼼꼼하게 학습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십니까?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